오케이. 그래서 it's time to get up. 승빈아 맞냐?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다음에 난 오늘 시험이 있어.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맞니? 물어볼까요?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이랬네요. V를 쳤더니 얘가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Where's my watch? 그다음에 it's 6:13. 한 군데 틀렸는데 승빈아 어디가 틀렸지? 내 일부러 틀리게 쳤는데 잠깐만. 도착했어? 지민. 그렇죠. 물음표 해야죠. 그렇지, 승빈아. Where's my watch? It's 6:13. Where's my watch? It's 6:13. 문장 부호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umber 13. In This is padlock. Okay.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Okay.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여기서 The mirror is broken. Broken. 그렇죠? 거울이 깨집니다.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broken 스펠링 누가 틀렸더라? 알겠죠? The mirror is broken.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래서 another sign of bad luck.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Sign of bad luck. 예, 그래서 Now I need to school. I 이거 Now I going to school. 예, 맞나요? 아이 M이야? 왜 I M이야? I going to 하면 안 돼? I'm, I am이나 뭐 I'm이나 갖고 여기에 M을 써줘야 되는 이유는 going이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가는 중인이기 때문이죠. 그치 승빈아? 시험지에는 왜 그렇게 썼어? 그렇죠? I going 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I'm going 했습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I go. 나는 가는 중이다. I am going. 됐습니까? 여기 이거 안 쓰면 틀리죠. 그치 성민아? 됐습니까?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맞죠? What's that under the fence?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에이, 여기서 This is This is black cat. 오케이. This i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뭐야? It's a black. 아이고, 답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It's a black cat이죠. 오케이. 어를 뭐 this는 할수 있다 쳐. this is 하는 건 괜찮아. 뭐 this is 하든지 it is 하든지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를 뺀건안 되죠. this i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오케이. 그것은 검은 고양이입니다. it's a black cat. 오케이. 여기 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왜 있어야 되죠? 한셀수 있고. black을 셀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렇죠. cat을 셀 수 있기 때문이죠. 안 속네. 사기 치려고 그랬더니. 됐습니까?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h no. 3 signs, 아이고, signs of bad luck이죠. 같이, oh no. 3 signs of bad luck. 3 signs of bad luck. Oh no. 3 signs of bad luck. Oh no. 3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afraid. 이발하기 시험 준비해 온 거 맞아? 그래? 어, 취미 생각은. I am afraid. Afraid I will. Test. Okay. 또 수민이 생각은 어때? 뭐가 다르지? 지민이가 한 거하고 수민이가 한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거 써야 돼? 안 써도 돼? 왜 써야 돼? 여기 I afraid일까? 선생님 지금 묻는 게 이거죠. I afraid일까? I am afraid일까? 이거 묻고 있는데 승빈이 생각은 어때요? I afraid야? I'm afraid야? 왜?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I afraid야? 왜? I'm afraid 둘 중에 어느 거야? 저기 afraid가 무슨 뜻인데 afraid 뜻이? 뭐라고? 두려워하는 겁먹은. 그쵸? 그럼 어떤 시인데 지금 여기 뜻은 하다시잖아. 네. 그럼 당연히 I afraid ya, I'm afraid ya. 당연히 I'm afraid죠. I'm afraid. 그 다음에 fail의 뜻이 뭐예요? 민, 잠깐만. 오케이. 떨어지다. fall이 아니고요. fall이 아니고 fail이야. 그래서 실패하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높은 곳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망치는 거 fail 망하다 망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I'm afraid 무엇을 I failed the test. 오케이. 그러면 왜 어가 아니고 왜 덜까? 왜 어 테스트가 아니고 왜 더 테스트일까? 시험 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Today 제일 저 앞에 문장에서 오늘 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오늘 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Today I have a test 했죠. 그렇죠? 뭐, 선생님이 궁금한 건 a test 하고 the test는 뭐가 다를까? 어떨 때 a test라고 어떨 때 the test라고 그럴까? 그게 궁금한데. 지민이 생각할 때는 어때? 시험을 치더라 할 때는 have a test 해야 된다. 어, 또 그러면 the test는 언제 the test일까? 잘 모르겠다. 어, 승빈이 생각할 때는 a test하고 the test는 뭐가 달라? 하다시 유무 차이. 하다시의 유무 차이. 여러분들한테 fail일 땐 더 해야 되고 have일 땐 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자, 그럼 선생님 가르쳐 줄게. 일단 어가 가지고 있는 뜻 어는 일단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몇 개란 얘기예요? 한 개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란 뜻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 이게 쭉 글로 쭉 이어져 있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 갖고 일어나 갖고 어 시계 어디 있지? 시계 봤더니 6시 13분이야. 어, 왜 하필 13이야? 재수 없네.
이제 학교 가려고 씻으러 가죠. 그쵸? 씻으러 갔더니 거울이 깨져 있죠. 라이트에 수업 중에. 근데 학교 가고 있는데 울타리 밑에 까만 고양이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한 다음에 I'm afraid I failed the test.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더는, 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더는 무슨 뜻입니까? 그란 뜻이죠. 그. 그러면 그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도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는 왜 더 테스트야? 왜 어 테스트가 아니고? 언제 말했는데? 오늘 날 시험 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망칠 거라고 얘기하는 시험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험을 망치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어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거다? 더를 쓰는 거다. 그니까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그쵸?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한 말 한사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어하고 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선생님. 어떨 때 어고 어떨 때 더냐. 오케이, 비슷하게 보이는 문장 썼어요, 그쵸? 첫 문장에 I lost my pencil, I will buy pencil 이랬고 I lost my pencil, I will find pencil 이랬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죠, 앞부분은, 그쵸? I lost my pencil이 뭔 소리예요? 나 연필 나 연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A,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걸 A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걸 B 문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A하고 B의 공통점은 둘 다 연필을 잃어버렸네요. 그쵸? 근데 A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는 뭐 할 거래요? 살 거라고 그랬죠. 살 거라고. 난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B는 뭐 할 거라고 그래요? 찾을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I lost my pencil, I will buy the pencil일까? I will buy a pencil일까? A pencil이다? 펜슬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find. 난 찾을 거다. 그러면 찾을 거다. 더 펜슬일까? 어 펜슬일까? 더 펜슬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지민이 생각, 지민이도 동의합니까? 같은 생각입니까? 같은 생각이야? 그러면 승빈이 생각할 때 위에 문장은 왜 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 연필, 여기에 있는 이 연필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연필하고 같은 연필입니까? 그렇죠. 다른 연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연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연필 찾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잃어버린 연필하고, 여기에 내가 살 연필은 같은 연필입니까? 아이 참, 찾을 연필은 같은 연필입니까? 다른 연필입니까? 그렇죠. 같은 거죠. 무슨 어하고 더가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망칠 시험은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시험을 망칠 것 같다라는 얘기니까 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 두렵습니다. I'm afraid. 내가 뭐 할까봐. I'll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 조금 말하기가 부족했어. 됐습니까? 다음번에 말하기 시험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제 단어는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처음 뭐 broken 뭐 이런 거 들렸었고 됐습니까? fail 떨어지다 아니고 fall 아니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카드가 이제 개편을 한다죠? 아이고 네? 확 바뀐다는데 아 맞다 땡큐 오케이 그래서 뭐 한번 숙제 하겠습니다 쓰는 거 열심히 자,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문장이 보이죠?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패턴 영어래요. 이거 패턴 영어. 그렇죠? 아침 먹을 시간이다. It's time to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축구할 시간이다. 축구할 시간이다. It's time to Play play. soccer. 됐습니까? 피아노 칠 시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악기는 특별해서 도를 쓰나 봐요. 됐습니까? 운동은 안 특별해서 도를 안 쓰나 봐요. 그걸 한다란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다가. Get up, have breakfast, play soccer, play the piano. 공통점 무슨 시? 그렇죠. 하다 시 집어넣으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좋아하는 시간 뭐 읽어볼까요? It's time to go home.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갈 시간이다. 아직 좀 남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불운입니다라는 문장이죠. 이것은 불운이에요. This is Bad luck. 오케이 그럼 여기 건 바꿔 쓰면 되겠네 여기 거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네 이것은 행운이다라는 표현은 뭐라 하면 될까 이것은 행운이에요 This is good luck 그렇죠 이것은 행운입니다 This is good luck 이것은 불운입니다 This is bad luck 이것은 책상입니다 This is a desk 어? 여기는 왜 어가 없고 여기는 왜 어가 있지? 여기는 왜 어가 없고 여기는 왜 책상이다 할땐 this is a desk가 아니고 this is a desk 해야 되고 불운이다 행운이다 할땐 this is bad luck this is good luck 그렇죠 luck을 셀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desk는 셀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this is 뒤에는 반드시 단수형이 와야 되겠네요 복수형으로 오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은 책상들이다 해볼까요 이것들은 책상들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이것들은 책상들이에요. 데스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디스가 아니고 디즈 와야 되겠죠. 그렇죠?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몇 개? 한 개. 디즈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그러면 얘 데스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데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한 개. 그러면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죠? 글쎄 또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그렇죠 도어즈였죠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죠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거울이 깨져있다 그 거울이 깨져있는 모양이네요 그 거울 어디에 있는 그 거울 화장실에 있는 그 거울이죠 그래서 그 거울이 깨집니다 The mirror is broken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차가 고장났습니다 하고 싶은 뭐라 합니까 내 차가 고장났어요 is broken 맞습니까? broken, 깨져있다. 또는 뭐, 부서져 있다 할때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 거 바꾸면 뭔가가 고장났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내 전화기는 뭐예요? 내 전화기. 오케이. 내 전화 고장났어요. My phone is broken. 맞습니까? 이쪽으로 바꿔 쓰면 되겠죠. broken, 무슨 씁니까?
는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어떤 시죠? 그니까 오케이. 브로크는 뭐로부터 날라왔나요? 브레이크로부터 왔네요. 브레이크의 뜻은 깨다, 부수다 이 말이죠. 깨다, 부수다, 고장내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네요. 모든 하다시는 몇 단변신? 그래서 브레이크, 브로크,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이 뭐다? 브로큰. 오케이.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그래서 브레이크가 깨다, 부수다니까 내가 얘를 깼어, 부쉈어. 그럼 얘는 나에 의해서 부서진. 얘가 부서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니까 브로크의 뜻은 깼다, 부섰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나같이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예, 오늘 혹시 시험 문제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제대로 열심히 시험 치고 있어요, 지금. 94개. 외울 수밖에 없어. 하루 만에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됐습니까? 한, 짧게 하면 한 2주, 길게 하면 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다시의 3단계는 기본입니다. 곧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두렵습니다. 이러네요. 난 두렵습니다. I'm afraid. 뭐 하게 될까봐. I'll fail the test. 오케이. I'm은 뭐, I am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에 M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afraid의 뜻이 두려운이라는 어떤 시니까 두려워하다를 어떤을 하다시 하려면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I'll 들어간 걸 봐서 시험 망치는 거 언제에 대한 추측. 그렇죠.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망치게 될까봐 두렵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하면 되겠죠. 다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 그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The mirror is broken. broken은 뭐였더라? 부쉈다. 그렇죠. 무슨 시제? 무슨 시제? 그렇죠. 부쉈었다. 깨뜨렸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검은 고양이에요. It's a black cat. 뭐 무시하시나? 그러니까 어가 있어야 되는 거 준비 알겠죠? 오케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험지를 했는데 동그라미가 많아요. 틀린 표시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수는 뭐래요? F라네요. 그렇죠. 그렇죠. 잘 쳤으면 뭐 받았을까? A 뿔 받았겠죠. 그렇죠? 아니고 F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Fail the test. 이거. 어? 선생님 본문에는 Fail the test인데 여기는 어 테스트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아까 말한 그 시험을 망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fail the test. 그냥 시험을 망치다 이런 얘기 처음 할 때는 fail the test. 테스트는 셀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이 표정이 이러니까 얘는 be afraid죠. She is afra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 afraid. 그 다음에 이런 상태면 어떤 상태 어떤 broken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있는, 4번이 하고 있는 행동은 4번이 하고 have a test, 시험 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라고 돼 있으니까 뭐 찾기? 가장 좋은, 그렇죠. 가장 어울리는 제목 찾기죠. 그러면 the best title is three signs of bad luck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bad luck은 이들의 세 가지가 나오죠. 그쵸. 뭐랑 나오나요? 숫자 13과 깨진 거울과 black 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ad luck? choose all. 그래서 watch는 bad luck인가요? 아니죠. 13은 bad luck인가요? 그쵸. 그 다음에 fence는 bad luck인가요? black hat은? 그렇죠. broken mirror는? 됐습니까? 오케이.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로 차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saw three signs of bad luck 있네요. 뭐라고요? I saw three signs of bad luck. saw는 뭘까요? saw. 그렇죠. 그렇죠. see의 과거형이죠. 내가 봤었다. 뭘 봤었대요? three signs of bad luck. 불운의 세 가지 징조를 봤어. 그럼 I'm afraid I'll fail my test. 시험 망칠까봐 두렵다겠죠. 검은 고양이 볼까봐 두렵다는 아니었고요.
Put them in the right order. Put them. 뭐 하래요? 그것들을 놓으래죠? 그렇죠. 어떻게 놓으래요? 올바른 순서로. 맞습니까? 올바른 순서로. In the right order. 그럼 order의 뜻은? 다 가르쳤는데 모르네. 순서죠, 순서. Right의 뜻은?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대로 in the right order. 그럼 네가 제일 먼저 한 거는 I get up at 6:13 이죠. 뭐라고요? I get up at 6:13. 그 다음 뭐 했어요? I go into the bathroom. 그렇죠. 그래서 bathroom에서 뭐 했어요? I see the broken mirror 했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했어요? I see a black cat. 어디서? Under the fence. 이렇게 개구리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그랬어. 자, 여러분들이 목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문제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됐나요? 그래서 친구가 들어올까? Wednesday. Spelling은? W-E-N-G-S-A. 아, N 빼고요. 아, 맞아. 네, 다시 쓴다. 잠시만요. N 뺀다. D 다음에 N 넣고 E, S, E. 이렇게?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하도 안 외워져갖고 웨드네스데이라고 외웠다고 그랬어. 웨드네스데이. 원래 발음 뭐예요? Wednesday인데 안 외워져, 스펠링이 안 외워져서 웨드네스데이라고 외웠대요. Wednesday. 맞는지 볼까요? Wednesday. 그렇죠. 그래서 the day after Tuesday. Tuesday의 뜻은 그날이죠. 그렇죠.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화요일 다음 그날. 화요일 다음 날은 수요일이라는 얘기네요. 화요일 다음 날은 수요일입니다. After Tuesday is Wednesday. 그럼 what is the day before Tuesday? Monday.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지민이 차례네. Grass부터 읽어볼까요? Grass, broccoli. Okay, grass, broccoli, and many other plants are green이다. 그래서 grass가 뭐예요? 풀 잔디. 브로콜리는 알죠? 선생님 머리카락 같이 생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다른 식물들이죠. 식물들은 무슨 색깔이다? 초록색깔이다.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잔디와 브로콜리 그리고 많은 다른 식물들은 초록색입니다. Grass, broccoli, and many other plants are green. Green.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no light in the room. Everything is black. 그렇죠. 그럼 there is no light. Light가 뭐예요? 그렇죠. 불빛이죠. 불빛. 밝은. 밝은은 bright. 그니까. 그 다음에 light는. There is no light 하면 뭐가 없대요? 불빛이 없대죠. 그렇죠. 어디에? In the room. 그래서 모든 색, 모든 것들이 다 까만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방 안에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There is no light in the room. 모든 색, 모든 것이 까만색이에요. Everything is black. 그렇습니까? Bla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st day. Spelling.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또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승빈이가 생각한 S A U T U R D A Y. 그럼 the day before Friday 하면 뭔 뜻이야? 금요일 전날이네. 그렇죠. 금요일 전날은 토요일인가요? 오케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영어로 뭐예요? Thursday. 오케이, Thursday가 아니고
Thursday죠. 그냥 Thursday가 아니고 Thursday. 선생님 왜 이렇게 하죠? 왜 Thursday라고 가르쳐주죠? 그렇죠. TH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스펠링은 TH. U-R-S. 그 다음에 뭐? DAY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 집에서. 맞습니까? 학원에서 연습하는 건 아니고 나는 점검하는 거야. 이들이 해왔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Thursday 여기까지 소리가 Thursday 맞네요. 그러니까 Thursday 이렇게 생겼습니다. Thursday.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그래서 금요일 전날은 목요일입니다.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Thursday, Tuesday. 여러분들 스펠링들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Wednesday도 그렇고요. Wednesday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쓰는 용어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 Wednesday라고 외웠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 차례네. Monday.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그래서 Monday 스펠링은? M-O-N-D-A.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은 학교 첫날이다.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합니다. Monday.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flowers are yellow. 다. 스펠링은? 오케이. 맞아요. 엘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야. 그러니까 yellow. 이렇게 하면 뭐야? Yes. Yes. 이렇게 하면 yellow. Yellow. 이렇게 돼요. Yellow. 그러니까 sunflower가 뭐죠, 그죠?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당연히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노란색이에요. Sunflowers are yellow. Sunflowers are yellow.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turday 스펠링은? S. S. T. T. S. T. T. 빼고. 빼고. A. A. U. R. R. T. T. R. 좀 하시라고 이 집에서. 지민이 생각할 때 스펠링은? S A OK. 그래서 안 외워져서는 Saturday라고 외웠어요. Wednesday, Saturday. 응? 그럼 스펠링이 뭘까? Saturday는 S A T U R D A Y라고 그렇습니까? Saturday 원래 말하면 안 외워져서 Saturday 맞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외워서 안 외워져서 어? 알겠습니까? Saturday죠. Saturday. 그래서 금요일 다음날은 토요일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금요일 다음날은 토요일이에요. The day after Friday is Saturday. Saturday. 네, 계속해서 재민 Sunday는 다 알죠. 오늘은 일요일이다. Today is Sunday. 그러므로 so. 자,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어.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is Sunday. So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Sunday. 예, 그다음 계속해서 준비해. Friday. Friday 스펠링 아시죠? 그렇습니까? 금요일은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다.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뭐라고요?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읽도록 시켜보면 여러분 예문으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다 티나. 그렇습니까?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이 차례네.
Brown 스펠링 틀렸었는데 이제 아는 게 보자. B R O N. 발음이 어떻게 해야죠? Brown is brown. 그러니까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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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n. Okay? 됐습니까? Okay. 초콜릿은 갈색입니다. Chocolate is brown. Brown. 네, 이게 누가 했어? Gray, gray. Gray? 스펠링은? G-R-A-Y. 오케이. 그러면 무슨 구름이 있단 말입니까? 회색 구름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하늘에. It would rain soon은 뭐 뜻이겠어요?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까? 곧 비가 내릴 수도 있다. soon은 곧 금세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회색 구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There are gray clouds in the sky. 하늘에 회색 구름들이 있어요. There are gray clouds in the sky. 곧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It would rain soon. 아? Gray. Okay, 예문이 없고 넘어가고 그러면. Okay, 계속했어. Okay, carve 하면 조각하다, 깎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깎았습니다. 조각했습니다. We carved. 무엇을? A big orange pumpkin. Pumpkin이 뭐예요? 호박이죠. 커다란 오렌지색 호박을. 무슨 날? On Halloween.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하죠. 그렇습니다. 귀신 모양으로 꾸며놓죠. 같이 We carved a big orange pumpkin on Halloween. We carved a big orange pumpkin on Hallowe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됐습니까? 나는 빨간 장미가 좋아요. I like red roses. 뭐라고요? I like red roses. Red. 그 다음 계속해서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Tuesday spelling T-H-U-S D-A-Y. Okay. 이렇게 하면 Thursday죠. Thursday. Thursday. 얘는 선생님이 Tuesday라고 안 했어. Tuesday가 아니고 Tuesday야. Tues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H. 그렇죠. 그래서 T. T-U-E-S-D. 그렇죠. Tuesday. 이렇게 생겼습니다. Tuesday. 오케이. 이제 6학년 올라가면 스펠링 점점 쉬워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이다라는 얘기죠.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입니다.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Tu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White는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멋진 흰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양치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는 멋진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He had nice white teeth. Teeth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한 개일 때는 뭐라 그래야 되죠? Tooth인 거 아시죠? T-O-O-T-H. 치아가 한 개 있으면 a tooth. 여러 개 있으면 teeth. S를 쓰지 않는 복수형이죠. He had nice white teeth. White. 다음 계속해서 준비 차례네. 아 준비 차례인가? 어. 그렇죠. 블루죠. 하늘이 파랗습니다. The sky is blue. Blue.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다 있네. 시간도 딱 맞았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좀 또 말하기 시험 2차 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 2차 준비해 주시고요. 패턴 영어 말하기 시험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쓰기 시험 2차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 이 뭐야 그 패턴 영어 이런 건 굳이 스펠학습은 안 해도 돼. 너무 힘들어. 됐습니까? 그냥 연습장에 한번 안 써지는 것만 써보세요. 뭐 스크루업 할 때 스크루라든지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그러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